올해로 16회차를 맞은 2대12 그린리본 마라톤 페스티벌이 어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에는 2,251명에 달하는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익권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실종 아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그린리본의 의미를 짚고 함께 공감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린리본 캠페인은 캐나다에서 유괴된 후 살해된 크리스틴 프렌치를 추모하기 위해 이웃들의 녹색 리본을 매단 것에서 유래돼 실종 아동을 추모하고 무사귀환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